우리 1번 가볼게요. 자, 1번 내용은요. Fresh New Start 해가지고 완전히 신선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왜 해석 암기하라고 했다고?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 봐야 돼. 여러분들이 나 생각 처음 듣는 질문인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내신 수업을.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 하고 싶었던 제목은 이겁니다. 자, 우리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자, be a doer, not a dreamer. 자, 여기 그냥 네모로 처리할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행동가가 되어라. 뭐가 아니라 몽상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어. 꿈을 꾸어라, 꿈을 꾸어라, 크게 꿈을 꾸어라. 근데 이걸 이 글 쓴 사람들, 이 글의 화자는 동의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야, 무슨 꿈을 꾸어라냐. 꿈꾸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였죠? 린다 라인즈였나요? 촌다 린 라인즈의 우리 연설문이었습니다. 졸업 연설문.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촌다 린 라인즈. 자, 주어 찾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분석지가 될 거고요. 복습하는 용도에 종이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촌다 린 라인즈는요. is a famous American television producer and writer까지가 우리 부어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촌다 린 라인즈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famous, 유명한 우리 미국인 텔레비전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라이터, 저자입니다. 아, 얘가 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인가 봐. 이런 것만 찾아봐주면 돼요. 나올 거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인즈. 자, 라인즈는요. delivered a following speech at the graduation ceremony for Dartmouth College in 2014. 자, 선생님 M 처리하는 것은 우리 문장에서 필요없는 모든 부사구들을 선생님이 M 처리해서 날려버릴 거예요. 자, 그럼 차지할 거, 체크할 것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파란 펜 들어주시고 delivered.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deliver는 배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배달하다가 아니라 자, deliver the speech라고 해서 연설을 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gave라는 동사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또 똑같은 표현으로 made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gave, 기부라는 동사 하나 알려주셨는데 made도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즈는 자, 지금 다음에 이어지는 연설을 어떤 졸업 연설로서 했습니다. 언제? 2014년도에 달스머스 대학에서. 자, 체크할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following 빨간 펜.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 문법 사항이죠. 왜 얘는 ing인 following이 speech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될까? 이 둘의 관계가 뭐라서? 능동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동사 follow는요. 무엇을 쫓아가다, 따라가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이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 following 이라는 ing 표현을 쓰셔야 되지 절대로 followed 와 같은 pp 형태를 쓰시면 안 되겠죠. 기본 문법상 하나만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면은 자, 어떤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를 선생님이 꾸며주고 싶어요. 자, 뭐 앞에서 꾸며줄 때는 단일 명사, 뒤에서 꾸며주게 될 때는 좀 기다란 분사가 꾸며주게 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둘을 꾸며주는 데 있어서 ing가 꾸며줘야 하느냐 또는 pp가 꾸며줘야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뭐와의 관계? 얘가 직접 하는 것이냐? 얘가 이 행위를 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사를, 이 동사가, 이 명사를, 이 명사가 이 동사를 직접 하는 능동의 관계라면 우리가 ing로 꾸며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명사가 이 행위를 당하는 수동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pp로 꾸며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라인즈가 어떤 다음에 이어지는 쫓아가게 될, 쫓아갈 연설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대학에서 졸업 연설회 속에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져갈 게 딱히 없어요. 자, 형광펜 쭉 치겠습니다. 형광펜. 주요 문법 아닌 건 선생님 그냥 빨리 치르고요. 주요 문법만 선생님 조금 길게 볼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President Holland Staff to honored guests, parents, students, families, and friends. 자,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는 말하면서 나열을 한 거죠. 자, 지금 이 글을,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부장님, 그 다음에 직원분들, 그리고 honored guest. 자, 여기만 빨간 펜 치겠습니다. honored. 자, 손님은 손님이야. 여기 계신 모든 이제 손님분들. 근데 honored. 자, 오늘은 무엇을 존중하다라는 입장이죠. 이 손님들이 누굴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존중 받고 있는 수동의 입장이기 때문에 honored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honoring과 같은 능동의 현재분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손님분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가족, 학생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연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전 타임이구나라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오전 타임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And congratulations. 자,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뭐에 대해서? The graduating class. 자, 빨간 펜 또 칠게요. Graduating. 자, 지금 부분 1에서는요, 기본법 하나가 뭐가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분사 표현이 나오고 있다. ing로 꾸며줘야 되냐? pp로 꾸며줘야 되냐? 자, 얘들아. 이 학급은 지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졸업하는 거야? 졸업을 당하는 거야? 졸업을 하는 능동의 주체죠. 그래서 graduating이라는 능동의 현재분사로 꾸며주셔야 되지. graduated와 같은 pp 형태로 꾸미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졸업하게 되는 학생분들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자, 컵마펜 문장이죠. 얘들아, 1과 교과서 1과의 주요 원법이 딱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프린트로 했었죠. 첫 번째는 이때 강조구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니까 자,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절이 등장하네요. 시간 부사절. 자, 그래서 시간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when이 이끄는 문장 속에서는요, people이라는 주어가 있고 이 동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물론 뒷문장을 보니까 day라는 주어, usually라는 빈도부사, tell이라는 현재 시제의 동사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딱히 어려울 어법은 없어요. 딱히 어려울 어법은 없습니다. 자, 다만 얘들아, 우리 해석상으로 하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줄 때 무엇을 graduation speeches 이런 졸업 연설을 제공할 때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라는 문장을 썼어요. 얘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when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무슨 시를 쓰면 안 된다?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뭘 쓰면 안 된다? will give라는 미래 시제의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자, 살짝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법은요, 내신석 하면서 같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문법을 좀 따로 빼서 볼 거기 때문에 기본 사항으로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필기하는 맨 밑에 부분 나무 기반에다가 좀 적을게요. 자, 그래서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자,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여기에 동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뒷문장이 혹시나 뒷문장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부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요 문장 속에다가 미래 시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천일명 같이 했었던 친구들은 우리 시제 때 한번 봤었어요. 자, 뒤에 미래 시제가 나올지라도 이 시제 속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리에는 미래 시제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교과서 1과의 주요 어법이죠. 얘들아, 안 어려워. 여러분들! 자, 조건을 나타내는 건 우리 진짜 엄청 했다. 조건 나타내는 접속사 누구 있지? 조건. if라는 애 있었고요. if.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조건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헷갈려 왔는데 그냥 시간이랑 관련된 모든 접속사야. 공부했을 때, 공부한 후에, 공부하기 전에 많은 애들 있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애는 when, 대표적인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s라는 애 있었고요. before. 있다면 after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 제일 많이 나온 애지만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끄는 문장 속에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동사에다가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미래 시제를 쓰고 싶으면 어떤
대신 써야 된다. 현재 시제로 대신 써야 한다. 자, 그래서 얘도 시간이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가 미래를 담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미래 시제인 will, give의 형태를 쓸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하나의 어법이 되겠죠. 얘는 선생님이 봤을 때 어법 포인트가 크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적어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형광펜 또 나오죠? 형광펜 하나 또 칠게요. 자 가볼게요. 얘들아 문장을 시작했는데 주어 없이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걸 왜 무슨 문이라고 하죠? 명령문이라고 하죠. 자 명령문을 이끄는 follow가 등장하네요. 자 follow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쫓아라. 너의 꿈을 따라가라. 자 dream. 자 또다시 우리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꿈을 꿔라.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꿔라? Dream and dream big. 자 명령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big은 m 처리할게요. m. 자 이때 m은요 형용사가 아니라 여러분 부사예요. 그래서 크게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꿈을 점점 더 크게 꾸어라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식으로 긍정의 명령을 했다면 부정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 Don't stop 이라는 명령구가 이어져 나오죠. 자 빨간 펜 치겠습니다. 자 원래요 stop 이라는 동사는요 뭐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부정사 취할 수 있나요? 둘 다 취할 수 있나요? 자, 둘 다 취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걸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편의상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보니 학원에서도 여러분들 문법을 좀 편의상 가르치다 보니 선생님 수업조차도 스탑은 원래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스탑이라는 표현은요, 뭔가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고요.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얘들아 투부정사가 원래 목적어가 아니야.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편의상 가르치다 보니 자 여기에 뭐로만 계속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to, dream과 같은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가르쳤을 뿐 원래 얘들아 동명사밖에 안 된다고 동명사밖에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자 적어두겠습니다. 자 stop이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편의상 가르치기를 뒤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들 가르치곤 합니다. 자, 얘들아, stop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왔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stop 뒤에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어. 어떤 뜻이 되죠?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얘는요 목적어라기보다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되면 어쨌든 간에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dreaming이라는 동명사구가 등장해야 되지 to dream과 같은 투부정사구가 들어갈 수 없다. 자 근데 선생님은 stop이라는 동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동사가 stop이 너무 쉬운 동사 같아. 자, 선생님은 얘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stop 대신에 그만두다 멈추다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동사? quit이라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quit으로 바꿔줄 수 있다. 자, quit은 똑같이 stop과 동일하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하고 끊어볼게요. 자, until이라는 접속사 앞에서 문장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두 번 슬래시 걸고 끊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your dreams라는 주어. 자, come이 원래는 동사고요. true가 부어입니다, 얘들아. come dreams come true 할 때 come true를 실현되다라는 동사로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더 정확하게는 come이 이형식 동사고요. 부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형식 구문이에요. 자, 얘들아 물어볼게. 우리 방금 봤다. until은 접속사 중에 어떤 접속사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자리에 있는 접속사 until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until 때문에 come이라는 현재 시제가 나와야 되지 절대로 will come과 같은 미래
걸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당신의 꿈들이 현실이 될 때까지 당신은 절대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볼게 얘들아. 이형식 동사야. 우리 뒤에도 이형식 동사 하나 나올 건데 이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온다고 하지. 그럼 보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true와 같은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지 절대로 truly, 진실되게와 같은 부사의 자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체크 좀 해줄게요. 기본 사항인데 무학여고 이제 어법에도 여러분 이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의 자리다 라는 게 하나 중요 포인트라서 한번 살짝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얘들아 파란 펜이 어휘도 들어가 있고 빨간 펜이 지금 두 개, 세 개까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법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I think, 나는 생각하지.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우리 that부터 묶어서요. nonsense까지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시 생각하다라는 think라는 다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누가 생략되어 있을까 사이에? 그죠?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요 사이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있겠죠? 왜 생략했어 얘들아? I think that that is nonsense. 이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살짝 생략을 했습니다. 자, 나는 생각하지. 그것이 대시 다시 주어, is가 다시 동사, nonsense가 부어가 되겠죠. 자, nonsense는 여러분들 명사예요.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명사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명사처럼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 부어 자리니까 형용사를 조금 써보고 싶어. 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우스운술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요. 여러분들 얘랑 같은 비슷한 표현 리디큘러스를 써드릴게요. 리디큘러스를 써드릴게요. 우스운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스운. 터무니없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리디큘러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어떤 게? 앞에 나면 이 말들. 꿈을 쫓아라, 꿈을 더 크게 따라, 꿈을 따라가라, 꿈을 꿔라, 꿈을 더 클 거라. 그리고 네가 너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절대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난 이 표현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라는 게 누구 입장이다, 얘들아? 이 연설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야. 이해 되셨죠? 이거 잘 따라가셔야 돼요, 내용.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지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포인트 몇 개만 좀 찝으면서 갈게요. 포인트만 좀 찝으면서 갈게요. 선생님 봤을 때 얘들아 이 문장을 시작으로 이 사람의 입장이 조금 전환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 꿈을 쫓아라, 꿈을 더 크게 꿔라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자,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문의 전환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장 삽입.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라 이런 것들 있죠? 문장 3일 나올 수 있을 부분이니까 체크 좀 해두겠습니다. 체크해둘게요. 자, 그럼 얘들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좀 초짜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이 사람은 야 꿈을 크게 꿔라, 꿈 좀 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지금 연설을 가겠다는 거야?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분위기를 골라라 하면은 비판적이다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본문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allow people dream. 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얘들아 지금 dream이라는 동사 하나로 문장이 완성됐어. 그럼 dream이라는 표현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자동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네요. 아, dream이 자동사로 써서 그냥 꿈을 꾸다라는 동사로 완전하게 쓰일 수 있구나. 자, 계속 가볼게요. And 그리고 while they are busy dreaming. 자, 수거 좀 쓰고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동명사 배울 때 한번 살짝 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수거가 하나 있습니다. Be busy, ing. 얘들아, 무슨 뜻이지? 옹호하느라 바쁘다라는 수거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 여기 사이에 있던 in이나 정치사 오늘 생략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니 이렇게 dreaming 또는 doing과 같은 동명사가 그 자리에 등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절대 절대 절대로 to 부정사 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to do, want to do. 같은 표현이 들어갈 수 없겠죠. 자, 이거 보게 되면은 그리고 자,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시작했죠. While they are busy dreaming, 그들이 그 사람들이 자 이때 they는 누구야? 그냥 a lot of people, 그 수많은 사람들, 특정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꿈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꿈꾸느라 바쁜 와중에 the really happy and successful people are busy doing. 자, 얘들아, 지금 while이라는 접속사 선생님 그냥 네모가 따셨어. 자, while은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죠.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 비록 뭐뭐 일지라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뜻 중에 어떤 뜻일까요, 얘는? while. 뭐뭐하는 반면에. 동안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반면에 아니고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라는 느낌으로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 어쨌든 교과서 기반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동안으로 가셨더라고요. 동안.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의미상에서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 부사절로 등장했네요. 자, 그래서 그냥 많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꿈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냥 꿈꾸느라 바쁜 동안 실제로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행동하느라 바빠요. 자, 우리 이 질문 시작했을 때 제목 봤잖아. 자,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어라? Dreamer, 몽상가가 되지 말고 Doer,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표현이죠.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결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제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할 거 그냥 하나만 보겠습니다. Successful. 이거를 선생님이 가끔 합니다. 가끔. 자, success라는 표현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있고 successive라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죠. 완전히 다른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끔가다 내치면 그냥 바꿔놓고 나오거든? 여러분 눈 낚으려고? 여러분 그냥 success만 보면 넘어가. 얘들아, successful 무슨 뜻이? 성공적인이라는 표현이 되죠. 세스티브는 연속하는, 계승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연속하는, 계승하는.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눈속임용으로 가끔씩 나와요. 석세스 자리에다가 석세스 부터는 딱 뚫어놓기. 자,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대조를 이루는 듯한 표현을 적어 넣었네요. 자, 계속 갈게요. 자, dreams are lovely. 얘들아, ly 붙었다. ly 붙었다. 제 부산가, lovely? 아니죠. 제 형용사예요. 제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라는 것만 살짝 적어두시고. 자, 꿈이라는 거, 러블리 참 사랑스러운 존재지. 그럼, 나.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꿈은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는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they are just dreams. 자, 우리 앞에 나왔던 이 대명사 데이는 그냥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뒷 문장에는 데이는 누굴 가리켜요? 앞에 나오는 dreams를 맡고 있죠. 자, 여러분들 모든 대명사의 존재를 다 찾아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계속 꿈은 사랑스럽지. 그러나 그 꿈들은 단순히 그냥 꿈이야. 꿈에 불과해. 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여기서 크게 가져가실 건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형광 펜 쭉 칠게요. 자, 주요어법 등장하네요. 자, 이때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중에 문법사항으로 다시 뺄 거예요. 지금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 이해하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dream, 꿈이라는 것들은요, do not come true 하고 끊어볼게요. 자, 꿈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막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자, just because,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단지 당신이 그것들을 꿈꾼다는 이유로. 자, 우리 아까 문장 시작할 때 드림을 뭐로 봤어? 자동차로 봤어? 타동차로 봤었어? 자동차로 봤었어. 근데 이번에는 타동사 드림이 쓰였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꿈꾸다 라는 표현이 되죠. 얘들아, 이때 대면 또 뭘 가르치는 거야? 앞에 나왔던 드림을 가르치는 거야. 자, 그래서 앞 문장 시작했었던 이때 데이는 얼마로고 비프를 가르쳤지만 뒤에 나오는 모든 데이는 다 dreams를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꿈은 결코 단순히 당신들이 꿈을 꾼다는 그 이유만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하겠다는 거야?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겠다는 거죠. 자,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
여기서 찾으셔야 되겠네요. 얘들아. 자, 이시 주어인가? 아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선생님 필기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it 비동사와 that을 보고 나니 아, 이때 강조 부분이구나. 자, 얘들아, 이때 강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이때 강조 부분을 좀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본문 분석할 때는 선생님이 압축으로 해요. 어법을. 여러분들 어법 프린트할 때 다시 조금 상세하게 봅니다. 지금은 이해 용도로만 들으세요. 이제 강조 부분 갈게요. 여러분들도 자리가 없나요? 혹시 오른쪽에도, 뒤쪽에도 없나요? 몇 페이지? 이때 강조 부분 필기할 부분 좀 찾아보시고. 옆쪽에도 자리가 없나요? 옆쪽에 자리가 많아, 얘들아. 옆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옆에 있기. 자, 가겠습니다. 이때 강조 부분. 자, 이때 강조 부분은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자, 한번 필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목적어 있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거나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간단한 문형이 있다고 한번 가볼게요. 됐나요?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거잖아. 뭐, I like. 뭐 people 아니다 I ate pizza at the place at the 어디 언제 이런 표현 그냥 이런 간단한 문형이 있다고 했을 때 맛에 그래 맛이 안 살아 너무 평범한 거야 나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먹었다 뭘 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 한국말 할 때도 강조하고 싶으면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잖아 영어도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 문장 성분 중에 첫 번째 주어를 강조하거나 자, 두 번째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세 번째 장소를 강조하거나 네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기억합니다. 이때 강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강조를 할 수 있는 성분은요. 문장에 주어, 목적어, 장소 부사구, 시간 부사구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 절대 강조 안 돼? 동사 절대 강조 안 된다고요. 자, 선생님 지금 보어도 안 썼지? 보어도 강조? 안 된다고요. 부어가 안 된다는 것은 형용사 강조 돼요? 안 돼요? 형용사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원래 있었던 문장을 선생님이 이제 is now was 이걸로 그냥 쪼개서 든 거야, 문장을. 그냥 완전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을 나타냈던 이 문장 완전했던 애를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쪼개겠다는 거야, 쪼갤 거야. 자, 어떻게 쪼개냐면 간단합니다. 요 it 비동사와 that 사이에다가요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넣고요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넣고요 뒤에다가는 뭘 갖다 놔요? 전체 문장 속에서 강조 뺀 나머지를 갖다 적으시면 됩니다 강조 뺀 나머지 이게 이때 강조 부분 만들기야 어려워? 자, it 그리고 이 시제가 현재시였으면 is 과거였으면 was 이것만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주어 강조할 거야. 그럼 주어 어디다 갖다 써? 이 사이에.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남아?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 부사가 남겠죠. 그게 주어를 강조한 주어 강조, 이때 강조 부분.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목적어 강조하고 싶어. 그럼 목적어 어디다 갖다 써? 이 사이에 갖다 쓰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목적어 2번을 뺀 주어, 동사,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이 뒤에 남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구를 강조를 했어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남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시간 부사구. 자, 마지막. 이번에는 시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를 강조했어요. 그럼 뒷문장은 뭐가 남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부사구. 끝입니다. 이게 이때 강조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님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보니까 여기서 안 끝내셨어. 조금 더 가셨어. 자, 원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때 강조 부분이고요. 얘들아, 뭔가 생겨먹은 게, 선생님이 주어를 가져다 쓰거나 목적어를 가져다 써. 자, 우리 주어나 목적어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지? 동사 형태가 들어가? 형용사 형태가 들어가? 부사 형태가 들어가? 명사 형태가 들어가? 명사가 들어가죠. 얘들아, 명사가 들어가고 댓 하면서 꾸며주는 느낌이 나. 누구랑 닮아있어? 관계 대명사랑 닮아있죠. 얘들아, 실제로 이때 강조 구문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때 강조 부분 안 보여요. 저는 그냥 이슬 주어로 하고요. 이즈가 동사고요. 얘 부어에서 그냥 꾸미면 안 돼요? 해도 상관이 없는 어법이에요. 상관없어 얘들아. 자, 그래서 사실상 얘는요. 이때 강조 부분은 관계사,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1번을 원래는 관계대명사 어법을 하다가 갑자기 이때 강조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주요 어법으로 어법 프린트를. 자, 여기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 여기다가 주어를 가져다 썼는데 이 주어가 사람이야. 주어가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묶어서 앞에 나오는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처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얘들아, 우리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럼 관계대명사 get 말고 누구도 쓸 수 있지? 후도 갖다 쓸 수 있죠. 그래서 후가 사람일 때, 자, 다시 쓸게요. 여기 들어가는 존재가 사람인 경우에는 that 대신에 후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그럼 우리 that 대신에 누구로 꾸며주지, 관계대명사? 위치로 꾸며주죠? 그래서 위치로도 that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가져다 써버렸어. 장소를 나타낸다고. 자,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누가 있죠? where. 그래서 where로 that을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시간부사구를 갖다 썼어. 자, 시간을 꾸며주는 관계부사 누가 있죠? when. when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요렇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때 강조문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기억할 거, 다시 기억합니다. 자, 주어, 목적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구나. 그치? 어, 근데 동사는 안 된대. 그럼 요 자리에 절대 동사가 들어갈 수 없구나. 아이들아, 다시. 동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동사랑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사에서 파생된 ing, pp야. 얘도 동사야, 얘들아. 준동사잖아. 자, 투부정사 되나요?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잡아가시고, 자, 다시 하나. 자, 우리 여기 지금 보어 있어, 보어. 보어 없어. 보어의 대표적인 애가 형용사죠. 자, 요 자리에 형용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선생님 형용사를 왜 강조할까? 그치, 이 가주어의 진주어는요, 형용사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 It is important that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자, 요 사이에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인 명사가 될 수 있고요. 장소나 시간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절까지는 되는데요. 절대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적어두셔야 된다고요. 절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예외들이 있다고요. 아이고, 예외가 누구야? 동사와 형용사는 절대로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문법 따로 빼서 배울 때는요, 이 가주어 대 진주어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다 연습할 거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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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얘들아, 이때 강조구문은 굳이 완전했던 문장을 이 비동사 대 사이에다가 강조할 거 하고 나머지를 뒤에다 가져다 쓴 거야. 그럼 원래대로 돌리려면 이때 강조구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애를 살짝 지워보는 거야. 그럼 뭐가 보여요? 아, hard work라는 주어가 보이고. 자, hard work, 노력이라는 표현이죠. 단수야, 복수야? 단수예요. 그러다 보니 makes라는 단수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makes things가 목적어, happen이 목적격 보어로 쓰이고 있는 5형식 구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and라는 변경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어? 또 create야. 얘는 뭐지? 자, hard work makes things happen. 자, 노력은요,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리고 또 노력은요, 자, 즉 hard work라는 주어의 첫 번째 동사가 makes였고요, and를 사이에 두고 두 번째 동사가 create였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and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동사구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 얘들아, 얘는 뭐였냐면 원래는 hard work makes things happen and create. 주어, 메이스라는 동사, 첫 번째 띵스가 목적어, 해프니 목적격 부어가 되고요, 엔드를 사이에 두고 두 번째 동사, 이런 문형이었던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이 저자는 꿈꿔. 그럼 꿈 다 이뤄질 거야. 이거에 대해서 찬성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지금 그것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 글을, 이 연설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야, 그냥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너 진짜 꿈 이루고 싶으면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너 노력이 필요해. 행동해야 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는 화려도 없고 노력이라는 명사를 너무 강조해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 얘들아, 이거 지금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이 비동사 뒤의 시제를 is라는 현재 시제로 맞춰주고, 이때 강조문을 만들기 위한 이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었던 hardwork를 가져다 넣고, 가져다 넣고 나머지 base부터 문장 끝까지를 뒤에다가 가져다 쓴 문형이 됩니다. 이게 이때 강조문의 끝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아, 선생님, 근데 저는요 꼴 보기 싫어요. 이때 강조문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생님, 저는요 그것은 노력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그것은 노력이라고 해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여? 100부터 문제 끝까지 먹어서 hardwork를 꾸며주고 있는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 되십니다. 라고 바꿔버렸어. 틀려? 안 틀려 얘들아. 어법상 틀리지 않는다고요. 다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얘는 뭐야? 그것은 노력입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그것은 노력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아까 해석은 뭐였던 거야? 바로 노력이라는 이 해석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얘를 선생님이 그냥 주격관계대명사로 봤어요. 선행사가 지금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사물이죠. 그럼 대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위치. 그렇죠.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자리에 대 대신에 위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체크.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어법이 조금 많아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make things happen을 오형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럼 make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라고 하죠?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죠. 자, 사역동사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자, 사역동사에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역동사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make, have, let이 있습니다. 자, 사역동사 make, have, let은요 뒤에 오형식을 데리고 와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데리고 올 때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동사의 형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근데 그 형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능동일 때가 있고요, 수동일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물어볼게. 목적어가 이 행위를 강하도록 만든다라는 수동의 의미일 때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지, 동사가? PP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자, 능동일 때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돼? 동사원형.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고? happen이라는 동사원형이 들어가야 되지. happened와 같은 PP가 들어갈 수 없다. 물론 to happen, happening 다 안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찌질하게 어법을 가지는 간적은 없어요, 왕여고가. 근데 선생님은 사역동사를 쓰고 싶진 않고 준사역동사를 쓰고 싶다. make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get이라는 애를 쓰고 싶어. get을 선생님은 get things plus 적절한 happen의 표현으로 쓰고 싶어요. 자, 어떤 형태로 써야 되지? 그죠? 부정사인 to happen 또는 happening까지가 되죠.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모든 어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적어둡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쓰게 되면은 get things to happen 또는 get things happening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쓸 수 있겠죠. 자,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준사역동사 get은요 사역동사랑 살짝 다르게, 자, 이들의 관계가 능동일 때에 살짝 다른 형태가 들어가게 되죠. 뭐와 뭐라고요? to 부정사와 ing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니까 교과서에서 get이 쓰이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내일 보시게 될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get 어법이 나오게 되면 가능합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만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들아, 형광펜 문장이고 일과의 주요 어법이고 여러분들 어법 프린트에 나왔던 표현이야. 그럼 얘는 통합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어법으로 장난쳐도 여러분들 이걸 맞춰낼 수 있어야 돼. 이해 되셨죠? 자, 마지막 하나만 조바심 나서, 아니 선생님이 높아지면 하나만 본다. 얘들아, 시제 맞추세요.
워즈 쓰면 틀려요. 이즈예요, 이즈.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시제. 시제 맞출 거. 자, 계속 가겠습니다. So, 그러므로요. 자, this is my first lesson for you. 자,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거예요? 자, 명령하죠? Be a doer. Not a dreamer. 자, 얘는 보어를 빼셔도 되고 M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제발 몽상마가 되지 말고 제발 꿈꾸는 사람이 되어라. 이해 되셨나요? 자, 근데요. 얘도 그냥 살짝만 정리를, 살짝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쌤이. 아, 굳이 컴마 쓰면서 낯쓰기가 싫어. 얘들아, A가 아니라 B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죠? 나데이버 B를 쓰죠. 자, 얘 나데이버 B 공부는 바꿔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데이버 B. Be a not a doer. 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야 되겠죠. Don't be a dreamer. But a doer. 이 표현으로도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 나와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같은 뜻이에요. 이해 되셨죠?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얘들아, 내신은 진짜로 치졸하고 치졸한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앞으로 세 가지의 레슨을 전달할 거거든? 세 가지의 레슨 이런 식으로 명령문으로 적어줄 거예요. 걔 정도는 여러분들 형 앞에 안 쳤어도 선생님이 여러분 그대로 영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 본문 2에서 말하고자 하는 레슨을 써라 하면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Be a doer, not a dreamer. 근데 나들이 법이 부분으로 쓰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Don't be a dreamer, but a doer.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 되셨죠? 왜냐? 상관적 속사 이런 나데이버피 구문을 굉장히 서술형에서 선호해요. 요즘 특히 1학년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나데이버피를 사용해서 써라 하면은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이거 아니야? 이거 나데이버피 구문 아니야? 이거야?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잡아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또 형광펜이네요. 자, 얘는요, 1과의 주요법은 아니에요. 1과 주요법 아니고요. 뭐 학교에서도 뭐 프린트에서 따로 스트럭처를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학여고 1학년에서 제일 좋아했던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maybe, 아마도요, 당신은 알 거야. Exactly.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야. 자, 무엇을? 자, what부터 do까지 묶어서 살짝 한번 끊어볼게요. 자, what부터 do까지가 know라는 다동사의 목적어 절로 쓰였는데, 자, 여기서 볼 건 딱 하나죠. what. what 하나 보려고 왔습니다. 얘들아, what 보는 순간 선생님이랑 했던 친구들 친숙해야 돼. 자,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마세상상 선행사가 앞에 없고. 자, 뒷문장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do라는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아! 자, you라는 주어, want라는 타동사, to라는 투부정사 두까지는 나왔는데요. do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아, 얘의 정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당신이 아마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야. 당신이 무엇을, 당신이 원하는, 하기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야. 자, what 선생님이 that으로 고쳤어도 되나요? 절대 안 돼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다? 야, what 되냐? that 되냐? 요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what이랑 that은 서로 절대 호환이 되지 않는 어법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는 maybe, 아마도 당신은요, have no idea.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학생 필기를 이미 받아서 봤는데요. 좀 이상하게 분석을 해놓으셔서 수건을 떠낼게요. 자,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이에요. 전치사 오브가 원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생각을 하나, 생각을 하지 않다. 원래 전치사 오브가 있었다고 얘들아. 표현 이상하잖아 얘들아. Have no idea what. 여러분 눈에 이상하다고. 하지만 여기 사이에 원래 오브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전치사 오브에 대한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절이 what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또 갑니다. 자, you라는 주어 있고 true라는 부사 있고 want라는 동사 to라는 want의 목적어까지 나왔는데요.
불안은 타동사의 목적어도 없고 와답해 선행사도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서 왔을 때 목적격 관계된 명사 왔을 때 등장. 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니까 얘를 굳이 목적격 관계되면서 와서 안 빼고요. 간접 의문으로 뺐어요. 간접 의문. 자, 그래서 간접 의문으로도 하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요. 당신은 아무 생각도 없을 거야. 뭐에 대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을 거야. 이런 문장을 썼어. 근데 자, 여기까지 쓰셨나요? 일단 똑같아. 되나요? 여기 또 되나요? 안 된다고 이거 보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필기로 체크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시 what부터 묶었을 때 얘들아, what은 관계대명사도 되지만 무엇이라는 의미를 갖는 의 문사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의 문사 주어 동사 자, 무슨 어순? 의주동 간접 문문의 어순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법입니다. 간접 문문. 자, 간접 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의문사 동사 주어예요. 의 주동이 되죠. 그래서 의 주동의 어순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하는 거야. How old are you? 선생님이 물음표 달고 직접 물었지. 직접 물었어. 그랬더니 How old라는 의문사, are라는 동사, you라는 주어, 의동주의 어순으로 뜨네. 근데 선생님이 I don't know. 나 몰라. 무엇을? How old you are? 네가 몇 살인지 몰라. 라는 간접적으로 물을 거야. 물음표 달고 묻는 게 아니라 점 찍으면서 간접적으로 물을 거라고. 그럴 때는 의문사, 유라는 주어, 아리라는 동사, 의주동의 어순으로 써야 한다. 이거 외워달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간접 의문 어순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주요 어법 아니잖아요. 낼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떻게 내? 얘들아, 선지에 그냥 간접 의문 어순 들어가 있는 문장 하나 줄 거야. 너네 이거 보고 무슨 어법을 묻는 거지? 할 거란 말이야. 무학용어 밑줄 안 나와요. 어법에 그냥 생 문장 하나 딱 줘버릴 거야. 그럼 애들이 뭐 묻는 거지? 아, 리즈동. 이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주셔야 된다고요. 이해 되셨나요? 요거 하나 체크만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자, 얘는 선생님이랑 천일본 공부했든 아니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동사다. 자, it doesn't matter. 얘들아, matter. 무슨 동사? 무슨 뜻? 자, 중요하다라는 표현 되죠? 야, 그거 안 중요해. 야, 그거 안 중요하다고. 자, 이시 가리키는 내용은? 이시 가리키는 내용은 그냥 앞문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앞문장 전체예요. 너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생님은 왜 매러라는 동사 쓰기 싫어? 다른 동사 쓰고 싶어. 뭐로 돌아가 쓸 수 있을까요? C로 시작하는. 원래는 숫자를 세다라는 동사로 쓰이죠. 카, 은트. 똑같습니다. It does not count. 중요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여서 matter 대신에 count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얘 뜻은 뭐야?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뜻이라고요. 자, 계속 갈게요. You don't have to know. 자, 체크하겠습니다. Don't have to. 우리 조동사 할 때 많이 했다. 조동사 할 때 많이 했다. 얘들아, 원래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must는 이걸 have to이다. 이거 아니야? 무슨 뜻이지? must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의무를 나타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부정 만들어서 must not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부정 만들어서 don't have to로 바꿨었어요. 자, 이제 의미가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다고. 얘는 뭐뭐 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무슨 뜻이야? 돈에 붙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표현을 바꾸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이 돈에 붙은 절대 뭐로 바꿨으면 안 된다? Don't you must not과 같은 표현으로는 절대 바꿨으면 안 되고요. 대신에 얘랑 같은 표현으로 하나 바꿨으면
떨어질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뭐말 필요가 없다. 돈? need to. 그렇지. 돈? need to로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알 필요 없어. 뭘 알 필요가 없어? 네가 진짜 화기를 원하는 거 알 필요 없어. 이해되셨나요? 얘들아, 얘 입장 잘 구수해야 된다고. 이 사람, 연설하고 있는 사람 입장 잘 찾아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통념에 대해서 다 까고 있는 거야. 야, 뭐 꿈을 꾸겠구냐? 꿈꾼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몽상가가 아니라 행동가가 되어야 돼. 그 다음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야, 원래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알 필요 없어. 안 중요해. 자, 지금 우리 계속 상식에 벗어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갑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얘기하고 싶은, 아, 도대체 알 필요도 없대.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럼 뭘 하라는 거지? 이것도 잘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 you just, 자, 너는 단순히 have to keep moving forward. 목 잡아. 빨간 펜 칠게요. keep moving forward. moving. 자, 물어볼게요. keep은요, 뒤에 ing 말고 to 부정사 취할 수 있나요? keep to. 안 됩니다. 그 to 부분은 절대 쓸 수 없다. 자, 그래서 얘도 하나 수거적으로 외워둘게요. keep은요, 뒤에 부정사 ing를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넘어가다가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아니, 이렇게 해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됩니다. keep ing를 계속해서 넘어가다. 자, 얘들아, 다시 체크. 선생님이 여기다가 have to를 썼어, have to. 자, 이번에는 must 써도 되나요? 이번엔 된다고요. 그럼 need to 써도 될까? 된다고요. 된다고요. 이해 되셨나요? need to. 자, 계속 갈게요. 자, you just have to keep doing something. 어, 계속해서 keep에 걸리는 doing. 두 번째. 자, 또 뭐 걸려요? seizing. 다음 뭐가 나와요? and를 두고 staying까지. 즉, 얘들아, 이 문장에서 시작하는 주어, 첫 번째 주어에 걸리는 이 keep에 대한 동사의 목적으로서 doing, 첫 번째. 두 번째로서 seizing, 두 번째. 그리고 and를 사이에 두고 마지막 staying까지가 세 개가 목적으로서 병렬 구조를 이뤄야 돼. 이랬니? 아, and를 사이에 두고 세 개가 병렬 구조를 이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다 ing의 표현으로 써야 한다 라는 거 이해해주시고 가볼게요. 자, 너는 당신이 뭐 해야 되냐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얘를 다시 동사로 묶고 얘를 다시 목적으로 잡을게요. 자, seize 무슨 뜻이죠? 붙잡다, 꽉 붙잡다 라는 표현 되죠? 자, 다음 기회를 딱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자, staying 동사 다시 잡을게요. 자, 물어볼게요. 자, open. 뭐지? open. 뭐라고 분석해야 되지? 부사? 부사? 형용사인? 뭐가 되겠죠? 자, 우리 stay. 무슨 뜻이죠? stay. 머무르다, 머무르다. 그 형식 아니야, 얘들아? 자, 몸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이 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얘들아, 물어볼게.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형용사 open, 열린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 자, 그리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 남아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o. 얘들아, 선생님, to 부정사 뒤에 왜 동명사가 나왔죠? 왜 to 부정사가요? 전치사라는 뜻이죠? 아, 전치사구나. 그래서 trying이라는 ing가 들어가야 되지. trying라는 동사 원형이라는 초부정사구가 들어갔다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오히려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something new. 자, 이것도 기억하나 볼게요, 얘들아. new something. 되나요? 안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one more thing. one more body. 부모 언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부정대명사는요,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후치수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치수식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 그래서 절대 절대 new something과 같은 표현은 들어갈 수 없다. 아, 선생님, 이런 거 기본어법인데 왜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문장 딱 줘버린다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문장에서 갑자기 new something 있는 문장이 나온다고. 그럼
그럼 너네가 아 이거 뭐 틀렸지 하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상상에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